한국의 그런 K-POP, K-뷰티 이런 게 엄청 뜰 때였어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유튜브를 버터로 꽃을 만들어서 케이크인데 블록체인이 굉장히 뜨고 있었어요. 지금 또 비트코인 막 하시잖아요. 지금 흐름이 굉장히 뜬금없을 수도 있는데 탄소 중립이에요. 찾아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아 이때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대박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런 게 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해보고 안 되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전보다 더 나은 결정과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누구신지 일단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언론사에서 데이터 분석을 맡고 있는 31살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스타트 언박싱이라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출연 신청을 해주셨잖아요. 어떤 계기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오셨나요? 평소에 이제 요즘 것들의 사생활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서 자주 보고 있었고요. 나도 저기 한번 나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시작하는 거, 일을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제가 막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 하는 게 없냐, 안 힘드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같이 공유를 하고 나누면 되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뭔가 일 벌리기 좋아하거나 일 벌이고 싶은데 나는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진력이 있으시고 일을 잘 벌리시는 분은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 벌리시는지 그런 거를 좀 한번 오늘 얘기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호주 유학을 다녀오셨더라고요. 거기에서도 뭔가 다양한 거를 벌리셨던데 어쨌든 유학이면 학생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사이드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뭔가 사업을 벌이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것들 그렇게 또 일을 벌이셨었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되게 좀 다양한 거를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다른 회사에서 인턴 같은 거를 하다가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싶어가지고 뭐 큰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작게 소규모로 그때 당시에 한국의 그런 K-POP, K-뷰티 이런 게 엄청 뜰 때였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제 유명한 브랜드들을 물건을 떼어가지고 현지 가게 분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이런 거 있다 한번 써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했었죠.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소개하는? 네네. 그때 신분은 뭐였어요? 그때도 학생이 아, 학생 신분에서. 네. 그리고 해외에서는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해외 유명한 데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 자기들의 물건을 알리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서 한국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튜브를 찾아가서 영상을 찍고 집에 와서 제가 위에 목소리를 입혀가지고 여기는 어떻게 생겼고 얘네는 이런 마케팅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고 있고 어떤 SNS 마케팅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를 했었죠. 그리고 호주에 막 온 사람들, 청년들 모아가지고 블루마운틴이라는 유명 관광지도 이렇게 놀러 가고, 근데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라 런닝맨처럼 뭐 이름표 떼기라든지 막 보물찾기라든지 이런 것들 했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돈을 받고 판매를 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많은 돈을 받진 않았어요. 같이 놀자 해가지고 밥도 먹고 그냥 그런 식으로 뭐지, 쓰레기 줍기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 마을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것도 팀을 나눠서 그냥 쓰레기 줍자고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캔뚜껑 많이 준 팀에게 그날 저녁 쏜다 라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재밌는 거를 더 넣어서 사람들이 같이 다 참여하게끔 해서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어요. 주어진 거를 그냥 한 게 아니라 뭐 없던 거를 자꾸 뭘 만드셨네요. 네네.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많은 거를 벌리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때 제가 살던 지역이 리드컴이라는 지역이었어요. 저보고 리드컴 불도저, 리드컴의 마하 세븐이라고 하는, 저는 마하 세븐이 무슨, 아직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엄청 빨리 차 이름인가? 빠르게 가는 뭐 그런 걸 표현
표현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별명을 붙여줬군요. 네네. 어쨌든 공부하러 가서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어떤 그래도 그런 일을 벌릴 때는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연결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거나 약간 그런 꿈이 있다거나 어떤 목표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성향이 제 머리가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그냥 우선은 괜찮겠다, 재밌겠다 그냥 해보는 거죠. 근데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저한테 정말 좋은 삶의 레퍼런스가 된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난 아이디어나 엄청난 결과물이 아니더라도 그냥 한번 해보지 했는데 좋은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럼 했던 그런 시도 중에서 조금 그래도 성공적이었다 했던 것도 있어요? 쓰레기 줍는 거를 했는데 거기 마을 주민들이 되게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막 이렇게 따봉을 알려주고 뭐 그걸로 뭐 돈을 벌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던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을을 좀 더 깨끗이 하고 그리고 주민 사람들과 조금 더 친해지고 근데 이거를 목표로 해서 했을 때 얻었던 결과가 그 아까 화장품 사업 막 이런 것도 벌였다고 했었잖아요. 그거의 원래 목표는 뭐예요? 그거는 돈 버는 거였고요. 네, 돈을 벌었나요? 네, 네. 그렇게 많이 벌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팔고 왔는데 대신에 이제 그 거래처 중에 벤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계셨는데 중국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을 얻었죠. 그분이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 근데 제가 한국에 와서도 계속 연락을 했고 또 한국에 이제 물건 떼러 오시면 저한테 연락을 해서 같이 또 물건도 이제 같이 봐주고 막 그런 인연 남았어요. 인연들을 네, 만들었다. 네. 가게나 이런 데에서 어떻게 마케팅을 하는지 했다는 거는 그건 왜 한 거예요? 그것도 하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성공했나요? 아, 아니요. 그것도 완전 망했죠. 그냥. 망한 기준이 왜? 성공의 기준은 뭐고 망한 기준은 뭐예요? 그 유튜브의 기준은 구독자 그래도 100명은 해보자. 그거였는데 100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패를 했던 거죠. 그거는. 아. 말씀하신 거는 그냥 재밌겠다 하면 했다고 하셨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재밌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시도를 하려고 해도 약간 바로 실행에 옮겨지기가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이렇게 한다고 막 부산스럽게 벌려놨는데 뭔가 제대로 안 되고 흐지부지 됐을 때 어떻게 볼지 이런 거를 생각한다거나 실패할 거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거를 시도하기 힘든데 수정님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이제 그렇게 시도를 많이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유튜브 하는 거나 뭐 쓰레기 줍는 거나 돈 드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의 그냥 시간과 저희 그냥 머리만 아플 뿐인데 그래서 그냥 막 했던 것 같은데 한국에 와서도 그런 시도를 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주저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사회적인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제 나이도 30을 이렇게 가면서 뭔가 시도하는 게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 내가 있는 거에서 만족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좀 나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그런데 이제 그렇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다시 도전해야겠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들이 생각은 돼요. 이게 막 리스트를 다 적거든요.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근데 하나도 이제 체크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한 2년 전인가? 그래서 아 이대로면 안 되겠다. 그냥 뭐 나이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우선 해보자 그런 식의 잠깐의 생각이 전환이 들면서 다시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또 다른 일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 일은 그러면 어떻게 하게 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딱 와서 정착해야겠다 이제 한국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 아니면 창업 아니면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근데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뭐 화장품 관련된 거 유통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 또 새롭게 배워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 좀 안 해봤던 거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굉장히 뜨고 있었어요. 지금 또 비트코인 막 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한 이슈였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안 샀는데 어쨌든 안 샀어요. 그때 샀어야 했는데 블록체인 업계만 제가 다 이력서를 넣어봤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었잖아요. 네, 없었는데 그냥 대충 뭐 이런 거다. 그리고 보통은 그런 이제 막 나온 산업은 전문가가 없어요. 네, 이제 막 한 거기 때문에 저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거를 또 공략을 했구나. 네네. 그래서 그 블록체인 좀 괜찮아 보이는 회사들 이렇게 이력서 넣었는데 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 이력이 조금 더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해외에서 그렇게 뭔가 많은 일을 벌였다는
게 이제 새로 신생 그 업계에서는 조금 네, 좋게 봤나 봐요. 결국에는 경력이 된 거예요. 네. 학생이었지만 이것저것 정말 돈도 안 되지만 네, 했던 네. 것들이 네. 좀 특별하게 봤나 봐요. 그래서 다 연락이 와서 그중에 한 군데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을 배우다가 지금의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거예요. 되게 신기하네요. 근데 결국에는 진짜 그 당시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다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 이때 이거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면 뭔가 대박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 후회로 남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게 좀 TMI이긴 한데 제가 호주에서 방학이며 한국에 나왔어요. 인스타를 보는데 한국에 어떤 분이 버터로 꽃을 만들어서 케이크인데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호주엔 그런 게 없어요. 아 이거를 내가 배워서 네, 호주에서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본가가 서울이 아니에요. 그분은 서울에서 클래스를 하시는 분이고요.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씩 해서 총 한 달간의 그런 코스인데 서울에 집도 없고 그분한테 연락을 해서 제가 일주일 정도 완전 바싹 내가 배워보고 싶다 그렇게 나를 위한 클래스를 만들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알겠다 제 열정을 보시고 알겠다 와라 근데 전혀 뭐 무슨 뭐 네. 제빵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아니 그런 전혀 없었잖아. 네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예쁘고 아기자기해서 그리고 호주에는 이런 게 먹히겠다 생각해서 그냥 연락을 해서 한국을 간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본가에 있다가 보시오는 일주일을 빌렸어요. 거기에서 살면서 이제 정말 잠만 자고 일어나서 거기 그분한테 가가지고 배우고 했는데 근데 하다 보니까 저랑 안 맞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반전. 네. 그래서 반전. 뭔가 이런 스토리에는 말만 네. 이걸 내가 해가지고 성공시켰다 이런 스토리인데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나는 아기자기하고 예쁜 걸 좋아하는데 제 손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다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한 두 번 정도가 남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친한 언니를 불러서 언니 이거 한번 해보라고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언니는 몇 분 했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은 다 이게 있구나 나는 그게 아니었구나 해서 빨리 접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전혀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안 했으면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아니야 그때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치. 네. 맞아 안 한 길에 대한 네. 후회가 있죠 늘. 근데 그런 후회를 안 남기기 위해서 어쨌든 이게 되든 안 되든 해본다.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네요. 뭔가 내가 그 관련된 일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었거나 했었던 사람이면은 시도해본다는 게 그래도 좀 이해가 될 텐데 네. 그 불도저라고 했던 게 왜 네. 그런지 알겠어. 아, 뭔가 그렇죠. 어디든 그냥 가는 거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좀 정돈을 해서 좀 길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제가 분야를 좀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많이 시도를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또 어떤 거를 시도하고 계시나요? 요새는 다른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로 스타트업 언박싱이라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근데 콘텐츠를 할 것도 없고 그냥 제가 해외 스타트업의 아이템 괜찮은 것들을 선별을 해서 하루에 하나씩 노션에 올려서 그걸 캡처를 한 거를 인스타에 올리고 있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정보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아닌 것 같고 네. 해외에 떠다니는 그런 정보들을 잘 수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는 제가 나중에 또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근데 정확히 어떤 아이템으로 해야겠다라는 게 안 잡히는 거예요. 뭔들 만한 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리고 진짜 내가 미쳐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뛰어들 아이템을 못 찾겠는 거예요. 아 그러면 크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있는 프리랜서 그런 플랫폼 있잖아요. 그거를 벤치마킹을 해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아 그러면 해외에서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우리 한국의 시장에 잘 맞춰서 이걸 시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한번 찾아보자 그거를 아카이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내가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을 제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못하니까 차라리 할 수 있는 사람도 이걸 봐가지고 대신 나 대신 해줘서 내가 그 서비스를 좀 써봤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되게 감사하게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는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괜찮았거든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적인 모델을 찾는 게 좀 필요한데 그런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수정님은 목표는 그러면 뭔가를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회사에 소속돼 있는데 네 그쵸. 나중에 뭔가 좋은 아이템을 하죠. 발견하고 뭔가 재밌는 게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찾아서 사람들한테 전달해 주는 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실패도 많이 하셨다고 했는데 약간 끝까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거나 금방 하다가 아 나보다 잘하는 사람도 많고 이 업계에도 더 잘 되고 있는 사람도 많은데 비교가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한테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팁? 그런 게 있을까요? 추진력 있게 해나간 사람으로서 일을 잘 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 근데 저도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까지 가봤어? 막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엔 성공까지 가야 되는 건데 사람마다 이제 성공의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스타트업 언박싱도 제 성공의 기준은 팔로워 1000명을 만드는 거예요. 1000명 되면 나 이거 성공한 거야. 나 이거 성공한 프로젝트야. 이렇게 1000명을 하고 제가 뭐 다른 걸 또 시작을 하든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은 내가 생각했을 때 아,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 정도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라는 그런 기준만 확고하다면 굳이 마무리를 짓지 않아도 한 걸 보고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거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꼭 내가 아니어도 된다. 네, 꼭 굳이 마음으로. 제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선은 시도해보는 거죠. 했을 때 나중에 안 해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근데 여기에 써주신 그 단어가 인상적이더라고요. Try, All Cry 이렇게 했는데 그 네. 말을 쓴 뜻은 뭐예요?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뜻이에요. 이걸 좀 의역을 하게 되면 그 문구를 딱 보고 아 이거 완전 내 인생의 그 모토다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막 큰 돈을 들여서 어떤 걸 해야 되지 않는 한 이제 내 시간과 내 열정을 땡겨서 그냥 우선 시도를 해보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뭐 돈을 뭐 마이너스 뭐 한 것도 아니고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지금 그냥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얻어지는 건 뭘까요? 지금 제가 인생을 많이 산 건 아니지만 하나하나가 다 걸음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아 지난번에 내가 이런 비슷한 것을 해봤을 때 시도해봤을 때 이런 게 필요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좋았다라는 것들을 제가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전보다 더 나은 결정과 시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게 남는 것 같아요. 당장에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어느 시점에서 또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를 약간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좀 확신이 생기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앞으로는 뭐 어떤 거 하고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해외 스타트업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소스들이 많긴 해요. 제가 팔로우하고 있는 대표님들도 있고 그분들의 또 인사이트도 되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거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흐름이 탄소 중립이에요. 탄소 배출권 관련된 그런 건데 해외에서도 굉장히 그런 스타트업들이 좀 뜨고 있더라고요. 그거를 레퍼런스 삼고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정말 환경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요새는 그런 스타트업만 찾고 있어요, 지금. 맞아요. 지금 그게 이슈니까 환경 관련 주식도 오르고 있고 맞아요. 미리 샀어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예. 가까운 미래에는 뭘 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가끔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뭐 이런 거 관련된 해외 스타트업도 있냐라고 하면서 DM이 몇 번 왔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그걸 이제 기준 삼아서 제가 또 알아보는 거죠. 알아봐서 아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을 때 그분들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니까 저도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저도 제가 알고 있던 이런 좁은 바운더리에서 조금 더 넓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올해에는 그런 사람들과 많이 좀 소통을 하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팔로워도 좀 늘리고 네 그게 가까운 미래의 목표예요. 네. 그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네. 이어지고 있네요. 네 뭔가가. 맞아요. 저도 신기해요. 돌이켜보면 잘 될 것 같은데가 아니라 잘 되는 네. 그런 사업을 곧 언젠가 열어서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